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좀 바닥에서 이제 잡아볼 수 있는 조금 주식 초보분들도 공략하기 쉬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지능 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리 건축공사 그리고 주택 건설과 판매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1959년 좀 나름대로 이제 전통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외에서 주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업무, 상업시설, 토목 환경,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 다양한 건설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어찌됐든 간에 일정은 계속 정해져 있는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 관련해서 정책주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양 후보 간에 이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양 후보의 이제 정책주 중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지능 기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갈 때 쫓아서 매수하기보다 좀 눌러줄 때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애플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모트렉스나 인포뱅크 같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지능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정치 인맥주로 엮여서 강하게 조금 시세를 보여주었던 뭐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실적 3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4%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99% 그리고 순이익은 196%나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이제 올해 지금 이런 3분기 실적도 있지만은 12월 3일 최근 같은 경우에도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신축 공사 수주 계약 체결이 2020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36%나 되는 비중을 이제 매출 공급 계약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급등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번에 보여주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19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하단보다는 상방으로 좀 더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 목표가는 2350원 한 10% 정도 수익을 조금 챙겨보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제시를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600원 뚫어내면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갭상승이 나온다. 이런 저항 구간에서 갭상승이 나온다면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저항 라인에서 갭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이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바닥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지능기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